선만 전팅 선수에게 두 번이나 밀렸었던 세인트 선수인데 전팅 선수가 저 때는 사실 간류에 대한 그런 인식을 많이 못했겠지만 시즌3부터는 확실히 의식의 정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자 오늘 시작해서 무한맵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는 세인트 선수가 웃겠네요. 줄리아 입장에서는 그나마 무한맵이 나쁜 건 아니지만 폭발적인 경기력이 잘 안 나오는데 세인트 선수가 보통 졌을 때 무한맵을 많이 선택합니다. 아, 그래도 참 묘한 건 세인트 선수도 벽에서의 그 간류를 정말 좋아하는데 또 서로가 그렇게 좋아하는 걸 잘 보여주진 않네요. 그렇죠. 또 양면성이 있는 선수에 최근에 안전석까지 추가가 됐고요. 자 시작합니다. 시작부터 오! 아오! 이 매직 시저스가? 아, 이 시저스 통합이 되면 전체에서 힘들어지는데 이거 조심해야거든요. 철포나타. 자 먼저 밀죠. 결국 붙으면 개타구리, 기찻길, 찍기! 어, 아, 기와까지 이런 부분들에서 아무도 막을 수 없었거든요? 찍고! 다시 한번 기찻길! 기찻길! 이러면 잔잔한데요? 그렇죠. 그리고 시저스가 바로 발동이 되면서 맞췄기 때문에 신까지 나고요. 나 바닥 다시 한번 하던을 그리고 로킹. 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데요? 자, 딜캐하고요. 평소와 좀 다릅니다, 세인트 선수가. 아, 이거 카운터였던 것 같은데. 결국 답답하면 줄리아는 호신줄을 써줘야 되는데 그 상황을 전진 선수가 만들어줄 수 있을지. 자, 개타구리 계속해서 먹히고 있는데. 안 닿아요! 안 닿아요! 그리고 또 터지는 시저스. 아, 근데 원래는 데이 때 저 시저스가 안 통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온 것 같아요. 아, 시저스를 벌써 두 번이나 맞췄습니다. 시저스 맞히면 이겨야 되거든요. 그리고 개타구리는 맞게 되면 어퍼가 들어가 때문에 막기가 힘든데 잘 막았습니다. 자, 기찻길 이제 선다. 서로 통하지 않았고 그리고 벽이 없기 때문에 줄리아가 벽을 모일 수가 없어요. 자, 2타 심리. 다시 한번 자세 경천으로 한번 때려주고요. 자, 중단 의외로 안 맞아주고 있습니다, 세인트가. 이러면 시저스를 과연 전진 선수가 이걸 안 맞을 수 있을지 지금 각보고 있거든요, 시저스 맞힐려고도. 오! 위험했어요. 자, 서로 굉장히 위험한 구도죠? 이거 들어가다가 많이 지금 에너지가 많이 달고 있어요.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하이킥도 카운터를 한번 노려봤고 요 쌍기각이었는데? 이거 레드가 있는데 레드를 한 번 바이, 정도 바이? 또 OS 퀴즈 합니다. 아, 난 노렸어요. 이 OS 퀴즈 맞히면 전진 선수가 기분 좋을 수 있거든요. 어이! 아, 이거 실수예요! 아! 이거 전진 선수가 악마를 바치고 필살기 쓰는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긴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에 굳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개의 라운드를 연속적으로 가져가는 건 세인트입니다. 발당장 다음에 보통 레아를 쓰거나 앉아서 후소 청궁대를 쓰거나 이지를 걸어왔거든요. 근데 필살기가 나갔다라는 거는 지금 본인이 안 했던 게 나갔고 이 무대가 긴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 부담이 크겠습니다. 하지만 전팅 선수도 무한해서 의도하지 않았던 히트하지 않는 기술들이 많았고 그렇죠. 이제 벽으로 몰아야 됨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전팅 선수 입장에서는 벽맵을 고를 건데 보통 이 선수가 최근에는 시장맵 아니면 하워드 스테이지를 가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벽맵에서 간류가 약간 그건 아니거든요. 아, 벽에서도 엄청나죠. 특히나 철포 맞고 뒤집으면은 뒤를 잡았을 때 콤보력이 더 좋은 캐릭터죠. 그렇죠. 최근에는 조금 더 시장맵을 선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맵이 좁으면 결국에 벽에 간다라는 건데 근데 만약에 본인 전팅 선수가 벽에 가게 되면 본인이 힘들어집니다. 똑같은 입장을 맞이하는데 일단 세인트 컨디션이 좋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여기에서 살아나야 되는 전팅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전팅 선수가 조금 말리고 있고 첫 경기가 계속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선수들도 긴장을 해요, 첫 경기에서. 그렇죠. 그 경기에서 긴장감을 털어내는 선수가 오늘 대회에서 우승하는 거거든요. 손을 충분히 풀어줘야 되는데 일단 시장맵을 골랐고 두 번째 세트입니다. 랩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콤보 한 번이요, 벽까지 가는데 전팅 선수는 벽에서 거의 한 방에 끝냈어요. 에너지가 1이 남아도 만필을 이긴 적도 있거든요. 그런 역전극, 한 방의 파괴력, 뭐 당장부터 시작하는 줄리아의 콤보들까지 있는데 아, 대시 앞가드하고 있어요. 질러봐 이거예요. 개타! 어퍼? 일단은 아직까지는 안 안고 있고 아, 그리고 질렀던 어퍼가? 이러면 철포에서 구원, 간류 베리까지 들어가는데 간류도 여기서 게임을 끝낼 수 있어요. 어, 이타? 개타? 기차? 진박까지 해서 일단 카운터. 근데 뭔가 재미를 많이 보진 못했고요. 여기서 이지를 걸어야 돼. 이지 걸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와, 와! 이것까지 막았어요. 그 세인트 선수가 LCQ를 많이 본 것 같아요. 결국 후소 청궁태를 맞히면서 역전했거든요. 그 포인트가 있죠. 막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갔을 때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저건요. 아, 이거 어퍼도 먹히지 않고 다시 한번 자세. 다시 한번 자세해서 철포. 그래도 준비했죠. 근데 여기서 벽까지 가서 발당장이나 쌍장으로 끝내야 되거든요. 아, 벽에 닿았지만 아직까지 안 한적고요. 상황 그래도 이지 안전하게 이거예요. 이지 선다. 근데 반대로 벽이에요. 이제 벽이에요. 철포 다시 한번 개타. 오, 개타.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원. 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직까지 라운드의 수익이 없습니다. 전띵 이래서 간유한테 벽에 몰리면 반대로 끝날 수 있거든요. 위험합니다. 간유의 원잼은 가드 10 플러스 3이기 때문에 지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개타구리 맞게 되면 철폰한테 맞으면 게임이 끝나거든요. 일단 딜캐 좋아요. 전띵도 빠져나가고 있고 타수를 11 걸고 있습니다. 슬탄으로 때려주고요. 여기에서 가위바위보죠. 이거 이제 던다 걸 수 있을까요? 전띵 선수가 막히면 끝나요. 이제 던다 이제. 그래도 전띵을 원투로 일단 극복. 일단 여기서 시저스를 안 만나기 첫 번째 과제고요. 벽에 몰렸을 때 개타구리랑 철폰 한타를 어떻게 해석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이 어퍼는 황금 어퍼컷이네요. 이것도 벽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벽에서 갈리베리오 콤보 간단하게 때려주고요. 다시 한번 호이언 또 찍고요. 또 이득 개타. 근데 이러면 살아남은 게 아닌 게 에너지를 너무 많이 깎였어요. 아, 심리 거부. 이러면 마지막 한 방. 허경영까지. 네. 뒤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아, 허경환 맞으면 마지막에 끝나는데 데미지도 많이 났고 그리고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자, GG 세인트 굉장히 압도적인 라운드 스코어.